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뭐 HLB나 바이오 얘기는 해석의 문제이니까요. 사실은 뭐좀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는 거를 어느 정도까지 규제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일단은 좀 바이오가 과민 반응하는 것 같긴 합니다. 돈잘 버는 증권맨에게 듣는다. IBK 투자증권 영업부 박근영 차장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준비한 얘기하고 뭐 전략 시간에 바이오 관련된 것까지 한번 좀 묶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을 키워드로 읽고 있는데 오늘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보여주십시오. 계속해서 얘기 나오는 게 이제 반도체, 그리고 특별히 차량용 반도체가 뭐 이렇게 계속 공급 부족이 있어서 계속 이어질 거라 이런 얘기 나오면서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반도체 전체를 좀 보고 또 차량용을 봐야 되는 거겠죠? 예, 어제 이제 한국의 수출 지표가 또 나왔지 네. 않습니까? 뭐 10일간 수출 지표가 나왔는데 상당히 서프라이즈하게 나왔고요. 원래 월 초보다 월 후반이 더 강하게 그 수치가 나온다고 본다면 2월 전체로 본다면 굉장히 서프라이즈한 내용들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지수에 대해서 충분히 3,000포인트 위에서 강한 지지선이라든지 추가적인 레벨업 단계를 충분히 할수 있는 지표가 나올 가능성이 큰데 결국 품목을 본다면 반도체가 역시나 끼어 있고 뭐 디스플레이라든지 뭐 자동차 이런 섹터들이 끼어 있는 상태거든요. 통신이나 무선기기 쪽도 상당히 좋다고 볼수 있는데 결국 이제 최근에 백악관이 반도체 공급 부족에 대해서 인식을 하면서 이에 대한 행정명령에 서명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로 인해서 그설 연휴 기간 동안 본다면 ASML이라든지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그다음에 램 리서치 등의 종목들이 6에서 10%나 급등을 했었고요. 이런 부분이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그 미국 내에서 팹을 가지고 있는 공장들에 대해서 상당히 큰 폭의 뭐 세제 혜택을 주면서 공급을 그쪽에서 할수 있도록 많이 열어줄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이제 CPU나 GPU 제품이 공급이 부족하고 일부 이제 폭스바겐이나 도요타 등은 MCU 반도체가 부족하면서 일부 차량들이 공급에 차질이 엮여지는 이런 이야기도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2021년 TSMC가 캐펙스를 작년 대비 62.5% 증가시킨 28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했지만 전체적인 글로벌 지금 공급은 굉장히 부족한 쇼트 상황이 아직까지는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주요 장비 생산이 중단된 8인치 관련된 파운드리는 캐파가 상당히 부족한데 이에 따라서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종목들이 DB하이텍 같은 경우가 과연 캐파를 증설하느냐 문제가 굉장히 국내에서도 이슈가 되고 있는 분위기고요. 여기에 따라서 이제 지금 러셀이라든지 일부 8인치 중고 장비 관련된 종목들도 여기에 따라서 종목들이 상당히 강하게 가고 있다는 점도 우리가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서플러스 글로벌 뭐 이런 종목들도 이제 말씀드린 종목들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따라서 이제 미국 내 반도체 산업협회가 굉장히 2월 11일에 바이든 대통령에게 편지를 작성할 정도로 지금 이제 여기에 대해서 미국 내에서 팹에 대해서 굉장히 세제 혜택을 주고 공급을 늘려야 된다는 이슈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 보조금이 상당히 늘어난다면 관련해서는 투자가 늘어날 수 있고 글로벌 그 반도체 업체들이 미국 내에서 어떤 투자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크게 재개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따라 지금 장비 업체로 봐서는 뭐 SK 머티리얼즈라든지 한미 반도체 그리고 파크 시스템 등과 같은 종목들이 수혜가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이야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말씀드렸던 DB하이텍 같은 경우도 굉장히 어렵게 캐파 증설이 또 된다면 한 단계 레벨업 될수 있는 부분면으로 접어들 수 있다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반도체 관련주 가운데 좀 주목해 볼 만한 기업은 어떤 겁니까? 네. 결국 기본적으로 쇼티지라고 하면 가격이 네.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큰 종목 중에서는 역시나 뭐 SK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가 네. 최근에 다시 한번 리바운딩이 나오면서 아마 이제 1분기가 좀 실적이 저점일 것이다라고 삼성전자도 나오고 있지만 제가 늘 말씀드린 것이 환율 효과입니다. 지금 1,100원대 위에서 계속 1, 2월 달에 계속적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4분기보다는 지금 1분기 환율 효과가 상당히 커서 네. 의외로 지금 1분기 실적이 좋을 수도 있다. 그리고 최근에 DRAM 가격이 5% 정도 월간 단위로 지금 급등하고 있고 중국의 로컬 현지 지금 디램 가격이 굉장히 급등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고정가가 다시 한번 이 부분에서 1분기에 튀어 오른다면 아마 1분기 이후에는 굉장히 빅사이클이 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탄력도로 봐서는 SK 하이닉스가 좀더 좋다고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이 보셔야 될것 같고 네. 파운드리 쪽은 역시나 부족하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DB하이텍을 다시 한번 계속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뭐 8인치 관련해서는 이제 지금 장비가 없을 정도로 지금 굉장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증설이 된다면 이제 중고 장비가 굉장히 좀
여유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중고 장비를 하는 종목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러셀이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네. 보셔야 될 것 같고 말씀드렸던 그 미국 쪽의 팹 건설이 다시 한번 파운드리 쪽에 대규모로 진행된다면 말씀드렸던 SK 머티리얼즈나 한미 반도체 그리고 파크 시스템스 이런 종목들도 좀 보셔야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네, 뭐 기업이 많습니다. 종목이 관련된 게요. 다음 두 번째 키워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이어서 오늘 두 번째 키워드는 국제유가입니다. 13개월 만에 최고치. WTI도 거의 60달러에 근접을 이제 했네요. 유가 상승은 뭐 좀 S-OIL이나 뭐 이런 정유주 얘기도 하는데요. 이제 추세적으로 좀 더 올라가는 걸까요? 어떤 기업을 주목해 보세요? 네, 실제 최근에 보고 있으면 미국과 사우디의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죠. 네.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사우디하고 약간 좀 불편한 분위기로 가고 있고 내전도 지금 사우디 내부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가의 변동성이 좀 노출되어 있다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석유와 페놀 체인은 초강세입니다. BPA도 플러스 20% 그리고 페놀도 플러스 5% 그리고 아세톤도 플러스 8% 초강세인 것 같고요. 면화도 플러스 6%로 2.5년 내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화점체인 PX, MEG 같은 경우도 강세로 촉발될 수 있는 촉매제로 될 수 있다는 점도 저희가 주목할 필요가 있겠고요. 유럽과 미국의 올레핀도 추가 급등세입니다. 지금 유럽의 HDP 같은 경우도 24% 급등, 그리고 LDP도 지금 16% 급등, PP도 19%, 프로필렌 10%, 그리고 미국의 HDP도 7%, LDP도 3%, PP도 13%, 그리고 프로필렌도 27%나 급등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금 2015년 초에 미국과 유럽의 쇼 쇼트지 상황이 나타나면서 급등세를 보였던 시점과 비슷한 흐름입니다. 후행적으로 지금 아시아 가격도 강세가 잇따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석유와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는 상반기까지는 적어도 실적이 굉장히 좋을 수 있다는 점은 저희가 주목해야 될 것 같고요. 미국의 LYB 같은 경우는 3월에 북미의 PE 가격을 전달 대비 톤당 전당 154달러나 급등 인상 가격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4개월 연속 인상 발표를 했다는 점에서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또 정유 설비 같은 경우는 글로벌 정유 설비가 지금 폐쇄가 굉장히 많습니다. BP가 작년 말 호주 최대 정비 설비를 14.6만 배럴 정도 되는 곳을 이제 폐쇄를 했고요. 여기에서 호주의 MS가 24%나 하고 있는 정유 업체입니다. 이 부분에서 폐쇄를 했고 EXM 같은 경우도 호주의 알토나 같은 데 9만 배럴 정도도 정비 설비가 폐쇄 발표를 했습니다. 또 호주의 암폴 같은 경우도 10.9만 배럴 같은 정비 설비가 폐쇄 발표를 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남아공은 6개의 정비 설비가 지금 경제성 검토 등에 있고 지금 이제 미국의 PBF라든지 그다음에 델락 그다음에 마라톤 또한 설비 관련된 폐쇄를 예정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굉장히 설비가 지금 폐쇄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급 밸런스가 개선이 되면서 미국의 최근 가동률은 오히려 1년 내 최대치인 83%까지 상승하면서 글로벌 정비 석유 정비 관련된 폐쇄가 잇따라지고 가동률이 올라오면서 전체적으로 좀 가격이 또 올라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지금 백신이나 치료제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요가 또 어느 정도 올라온 부분에서 정유가 관련된 부분에서 가격이 올라오고 있다는 점도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일본 지진도 이제 우리가 이제 연휴 기간에 이야기됐던 부분인데요. 단기 정제에 맞은 강세 요인인데 에노스 센다이 관련된 부분도 14.5만 배럴 그리고 에노스 그 나가시 같은 경우도 27만 배럴가 가동 중단됐는데 일본 전체 캐파의 10%나 해당되는 아주 큰 물량입니다. 따라서 이제 전반적으로 지금 섹터에 미치는 영향이 전반적으로 지금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정제 설비라든지 에틸렌, PX 모두의 영향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유주가 최근에 SOIL을 필두로 해서 올라가고 있고 GS가 아직까지 저평가되고 있다는 국면에서 지금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는 국면이고요. 지금 석유화학 종목들이 약간 쉬고 있는 국면이긴 하지만 롯데케미칼이라든지 그다음에 금호석유, 효성 TNC 이런 종목들도 눈여겨보셔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유가 오르는 게 이제 정유주만 아니라 화학주까지도 같이 관심 있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유가 상승에 이어서 시장을 읽는 세 번째 키워드는 뭔가요? 보여주십시오. 세 번째는요, 컴투스입니다. 서머너즈 워 100년 전쟁 사전 예약 흥행할까? 그리고 게임주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 그 가운데 컴투스를 오늘 얘기를 해주신다고요? 네. 네, 작년까지 보면 사실은 대작이 거의 부재한 상황에서 기존 대작들, 그러니까 그 리니지2와 리니지 뭐 M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지금 흥행을 끌어왔는데요. 전체적으로 그쪽에서는 이제 매출 달이 살짝 슬로우하게 빠지고 있는 국면이 분명히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들어서 이제 흥행 대작에 대한 기대감 상당히 높은데 역시나 이제 컴투스가 가장 크게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4분기 실적도 굉장히 실적이 전방했습니다. 아마 서머너즈 워의 연말 프로모션 등이 강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야기되고 있는 상황인데 다만 서머너즈 워를 했던 컴투스는 이 서머너즈 워에 대한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비중이 너무 높았기 때문에 신작이 새롭게 캐주얼 신작이 나왔지만은 그렇게 흥행에 성공한 대작들이 없었죠. 그 부분 때문에 프리미엄을 못 받던 상황인데요. 제가 이제 서머너즈 워가 2014년도 정도쯤에 이제 발표가 됐는데 그때쯤에 제가 이 서머너즈 워를 3년 정도 이제 완전 몰입을 하면서 주가 부분도 그때 당시에 3만 원 정도 수준에서 21만 원까지 7배 정도 급등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도 매매를 했기 때문에 서머너즈 워 네. 상당히 좋았고요. 3년 정도 이제 몰입을 하면서 했던 이유는 이제 이게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 글로벌 실적이나 탑 관련된 매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팔로우를 하면서 굉장히 해왔는데요. 그때 당시에 굉장히 좋은 기억들이 있습니다. 이게 근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서머너즈 워에 대한 운영 노하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2014년에 발표된 서머너즈 게임이 여전히 굉장히 대단한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016년 고점 대비 2020년 매출이 0.8% 정도 하락한 수준 매출까지 운영을 하고 있다면 이게 거의 7, 8년 정도 계속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게임 중에서 이렇게 장기 롱런하면서 매출단이 유지되고 있는 게임은 국내에 거의 없다고 볼 수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서머너즈라는 게임을 IP를 두고 100년 전쟁이라는 신규 게임이 출시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지금 아마 사전 예약을 10일 만에 200만 명이 넘었던 걸로 보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뉴스를 본다면 사전 예약이 600만 명을 넘어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아마 사전 예약 중에 최근에 600만 명 넘어선 사전 예약이 글로벌리 없던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여러 가지 부분에서 서머너즈 게임에 대한 유저들이 지금 글로벌리 지금 600만 명 정도 이상 사전 예약을 들어왔다는 것은 상당히 기대감을 높여주는 상황이고요. 4월 달에 이제 4월 29일 날 출시가 되는데 아마 컴투스 운영 노하우 때문에 기존의 서머너즈 워 게임과 카니발라이제이션 그러니까 서머너즈 워 기존의 게임 유저들이 100년 전쟁으로 옮기는 것에 대한 우려가 다소 있을 수 있겠지만 내부적인 운영 노하우가 워낙 좋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최소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서머너즈 워 100년 전쟁과 관련된 부분에서 상당히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고 또한 최근에 이제 이야기되고 있는 새로운 또 신규 게임도 상당히 괜찮았기 때문에 아마 컴투스가 새롭게 재평가될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세 가지 키워드로 시장 읽어봤고요. 전략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서 그 HLB나 뭐 일부 바이오 관련된 노이즈도 말씀드렸는데요. 회사 측 입장을 아직 안 나온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에 조금 단기적으로 오늘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 글쎄요. 거기까지 포함해서 전략 마무리해 주시겠어요? 네, 이제 뭐 그 HLB나 지금 CTBNT 관련된 네. 이슈가 떴기 때문에 상기 센티가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결과는 나와봐야 됩니다. 누구 하나도 뭐 결과에 대해서 네.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작년에 다소 이제 좀 약간 노이즈가 있었던 그 FTA 관련된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그걸 갖다가 11월 달에 바꿨다는 이야기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자의적 해석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그때 그렇게 해석을 하면서 공시를 하면서 주가가 또 급등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그게 결과물이 그렇지 않은데 이렇게 공시를 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증손이나 여러 부분에서 이렇게 논의를 할 것이고 결국은 이제 몇 개월 내 정도 이제 시간 좀 걸릴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단기적으로 맞다 보시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설 연휴 동안 가장 눈길을 끌었던 것은 시장에 대해서 미국 국채금리의 상승입니다. 10년물 국채금리가 1.12%에서 1.21%까지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던 점인데요. 결국은 이제 금리 구성 항목 중에서 증시에 아주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모습을 보이는 기대 인플레가 가장 많이 올랐다는 점이 시장이 아직도 강하다는 모습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데 이 금리 상승의 원인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통화 완화가 지속인데 파월 의장이 강력한 노동시장으로 복귀를 위해서 완화적 통화 정책을 유지할 것으로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인플레 우려는 적고 그리고 대응책이 있다고 일축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두 번째로 재정정책 가세인데 결국은 펠로시 하원 의장이 공화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3월 14일 연방 실업급여 종료 이전까지는 경기 부양책이 통과될 것으로 전망했기 때문에 3월에 통과가 된다면 시장은 좀 더 레벨업이 될 수 가능성이 있고요. 또한 이제 지금 백신 접종률이 가장 높은 이스라엘 등에서 코로나 백신 강력한 효과가 나타나는 점에서는 백신과 치료제에 대한 효과가 결국은 경기 부양에 대한 이슈로 갈 수밖에 없어서 경기 지표는 상당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제 기본적인 1월달 초반의 강세장 이후에 1월 이후 2월달까지 지금 횡보장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횡보장의 중반부 이상은 지났다는 판단을 갖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추가 상승 기대를 충분히 유효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최근에는 리플레이션 관련된 투자 전략을 굉장히 말씀드리고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금융을 포함한 시크릿 업종 그러니까 반도체, 디스플레이, 에너지, 조선 등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돈 잘 버는 증권맨에게 듣는다. 시장 키워드와 전략. 오늘은 IBK 투자증권 영업부 박근영 차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